김부선 황석정에게 사과글 삭제 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돌변 왜? 김부선 황석정 배우 김부선이 JTBC 엄마가 보고 있다 부당 하차 논란과 관련해 후배 배우 황석정에게 사과했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신이 황석정이 지각시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가 1시간 만에 그 글을 삭제했다. 처음 게재한 글에는 석정아 통화 좀 했으면 한다. 5월 8일 이후 너가 전화해주길 기다렸는데 답신도 전화도 없어서 많이 감정이 상했었다. 근데 돌이켜보니 내가 왜 전화는 못했을까 자괴감이 들어서 넘기롭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진지하게 상의 좀 하고 싶은데 통화 좀 하자. 미안하다 이래저래라며 조금 전 황석정 후배에게 보낸 전화 문자입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순수한 후배를 상처주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라며 그 친구 지각 처음이고 그날도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척 괴롭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 글을 삭제한 후 게재한 글에서는 석정에게 사과? 다 거짓말입니다. 통화했습니다. 자긴 살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희생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 죽고 싶을 만큼 지금 괴롭습니다. 사실은 너무 아픕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고는 황석정, 너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김부선이 엄마가 보고 있다 하차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부선은 녹화 시간에 늦은 명문대 출신 여배우를 야단쳤다는 이유로 하차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제작진과 해당 여배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출연자 하차가 결정됐을 뿐이라며 촬영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출연진과 제작진 일부 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프로그램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